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닭싸움 컨텐츠 블리자드도 뮤 오리진 따라한 거 맞지? 맞아? 자, 오늘 전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블리자드가 유일하게 닭 컨텐츠를 좀 활성화한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솔직히 PVP가 어디서 진행할 수 있냐? 전장에서밖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필드나 이런 곳에서도 또 PVP가 좀 진행이 된다면 솔직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가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만든 블리자드의 야심찬 컨텐츠인데, 이 전장에서 싸움을 하면 일반 유저들, 공명이 높은 당날개 유저 싸움 누가 이길까요? 같은 레벨일 경우든 뭐그 사람이 뭐 레벨이 한20레벨 높더라도 누가 이길까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죠. 돈 많이 쓴 애가 이겨. 저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복귀해 갖고 느낀 거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레벨, 300레벨, 400레벨, 500레벨, 700레벨, 800레벨까지 전장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아, 내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단다고? 그냥 옷깃만 스쳐도 다이네. 그냥 먼지 맞아도 죽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플레이해 보니까 아니었어. 옷깃만 스쳐도 다이라는 게 이런 당날개들과 싸우면 실적으로 나랑 컨텐츠상으로 부딪히면 나는 그냥 죽는다는 거야. 지금 저기 활쏘 놓으시는 분들 있잖아, 사냥꾼. 쟤네들이 그냥 멀리서 활 쏘잖아. 그러면 살짝 먼지만 스쳤는데 그냥 다이야. 이거 진짜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NC보다 더한 놈들 같아요. 블리자드. 자, 블리자드한테 그냥 이런 말만 해주고 싶어요. 자, 블리자드, 빡큐. 정말 최악의 컨텐츠야. 유저들 좀 약간 피로나 좀 재미를 위해서 만든 컨텐츠인데 어쩜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공명 시스템. 그래요, 공명 시스템 좋아요.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실적으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피가 딸피인데도 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저 당날개가 그냥 살짝 몸만 흔들었을 뿐인데 그냥 죽어요. 이게 공명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냥 현질 조금 많이 했을 뿐. 현질 조금 많이가 아니고요. 나는 150 정도 했는데 한 재난 10배 이상 했을 거예요. 그렇게 차이 나는 애들이 우리한테 가해지는 건 크다는 거야. 만약에 5명 일반 유저가 저 공명 당날개한테 한번 달려든다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여러분 예상이 되겠어요? 봐봐, 이거 피가 지금 딸피인데도 내가 진다니까. 운 좋으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봐봐, 안 죽잖아. 내가 죽잖아. 봤죠? 이게 공병 시스템이야. 이런 작 같은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벌써 1주년 다 됐잖아요. 저는 기대되는 부분이 공명 시스템이 사라진다. 그리고 공명 시스템이 좀 약해진다. 유저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정말 그럴까? 정말 기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복귀했을 때 정복자라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공명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일단, 유저들끼리 그냥 장비 입은 상태로 싸우는 건데 그나마 마음에 들더라고요. 싸움을 했을 때 손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려나? 예전에 못 느꼈던 그 감성? 아, 이게 디아블로 이모탈 전장이었어?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해줬던 아주 좋은 게임이었어요. 컨텐츠였어요. 정복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봐봐. 피가 없는데도 그냥 다 잡아버리잖아. 이게 공명이야. 저 말도 안 되는 컨텐츠야. NC보다 더한 놈이고, 그리고 그 어디지? 뮤 오리진 만든 회사. 그 회사보다도 더한 놈이야, 블리자드가.
정말 쓰레기 게임 회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거는 진짜 1년이 된 지금 없애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공병 시스템은 적당하게 그 있잖아. 그 이런 전투력에 조금 치중되는 게 아니라 평점 뭐 이런 거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프에만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갑옷 입고 있는 버프 요 정도에만 너무 치명적이게 줘버리니까 이거 뭐 나 싸우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져버리니 솔직히 이게 컨텐츠냐고. 봐봐 쟤는 딸피인데 계속 살아있잖아. 이게 컨텐츠야? 와 정말 블리자드 그냥 아유씨 그냥 이거 욕밖에 안 나오는 컨텐츠야. 솔직히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하루 세 번. 왜 하루 세 번 할까요? 이거 들어가야지 경험치 오르지 그리고 그 동전 그 주워주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누가 하고 싶겠어. 내가 그냥 디아블로 이모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제야. 숙제고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일 나가는데 해야 될 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어떻게 돼? 벌점 맞고 나는 이제 혜택이 누락되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 아유, 낙오되죠. 이게 잠깐 조금 안 했다시피 했는데도 모자라서 나만 피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세 번 가는 거야. 솔직히 하기 싫어. 정말 디아블로 이모탈 이번에 복귀하시는 분들 생길라 그러면 이 컨텐츠만큼은 살려야 돼. 어이구 진짜 운주와 3명 죽였네. 아 맞다 나 오늘 망치 들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망치 들었어.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망치를 들었네. 잠깐만. 지금 얘기하느라고 깜빡하고 따는 짓 하고 있었어. 자 한번 볼게요. 망치를 들고 있었네요. 망치를 들고 있었어. 자 이렇게 한번 돌고요. 아씨 망치 들고 있는데 봤지? 멀리서 쏘는데도 그냥 옷깃만 스쳐도 그냥 다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 정말 진짜 그냥 우리는 꼭 그거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닭싸움 하고 있는데 옆에 구경하다가 뒤지는 것 같아. 아유 봐봐 그냥 쓱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죽는 거야. 아 이게 뭐야. 나도 솔직히 전장에서 싸움하면서 죽이고 싶어. 솔직히 운 좋게 지금 골드까지 올라갔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약간 컨텐츠를 좀 컨텐츠답게 좀 약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얼마 안 남았긴 한데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저쪽에 저기 크라토스 저기 당나귀가 좀 약간 좀 긴 게 있네. 제가 센 거 같아 딱 보니까. 아유 나도 당나귀 좀 잡고 싶다. 못 나오지요 못 나오지요. 난 도망가야지. 아 도망갈 수 있어. 내 걸려갖고 아 당나귀 저 씨. 아 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장을 설명해 드리자면 전장에서 지금 제가 지금 막는 자고요. 저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60에서 65 보이죠. 막는 자가 65명 공격자 65명 처치하면 끝나고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내에 그거 되면 게임 오버가 돼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즉 공격자가 고대 심장을 처치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자가 승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아이고 씨. 영상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승리. 자.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닭싸움 콘텐츠. 아우, 정말 짜증나. 제발 블리자드 이거 영상 혹시나 본다면, 아, 이거 전장 같은 경우 PVP 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공명 시스템이 조금 적용이 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공명 시스템 적당선에서 조금 잘라버릴 때 됐잖아. 아니, 돈 쓴 건 돈 쓴 거고, 시즌 1 때 돈 쓴 거고, 이제 시즌 2 들어가잖아. 시즌 2에는 모든 복귀 유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정말 너나 나나 따로 놀게 되는 거야. 솔직히 이러면 아니라고 봅니다. 블리자드 해낼 수 있지? 이번 콘텐츠 성공적으로 가서 많은 유저가 참여하고, 진짜 이모터 하나만 놓고 보면 잘 만들었는데 공명 시스템이 그지 같아. NC 뮤오리진 만든 회사보다도 더 그지 같아. 요것만 좀 손 좀 봅시다. 블리자드 화이팅! 안녕! 잠깐만. 아이, 겁나 이제. 야, 앞으로 온다. 나 자체롭게 능기할기야? 와, 화장했다. 따라. 야, 저거 뭐야? 아, 나 콘텐츠 진행해야 돼. 아, 저 사람 뭐지? 'Cause you fade away.